안녕하십니까. 오늘 5분만을 기다리는 2학년 5반의 방원근입니다. 영어 실력이 미숙하더라도 많이 참으시면서 들어주세요. 아~ In the name of the person in this photo, 방원근. Age is 18 years old. Is currently attending the 군산 Mechanical and Technical High School. The village is a neighborhood hangout named Sachan. And half of the students second grade five classroom and is the rule of principal. He is currently learning the mechanical design one into the machine planning. However, there are a lot harder to learn and fun. These guys' hobbies are basketball and cartoon show. The lesson for the basketball had funny dog, float, spirit sweet, and comic helps the stress of the day and start him. Head broken a while ago, I did. Until now, little it was it, yes. But the situation has changed since. 아, 여기선.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선 한글이에요. 빨리 신분증 말아.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할 것이고 꼭 커서 고3이 되면 취업을 하여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여자도 사고 아니 여자도 만나 꼭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그리고 이번 실기 시험 때 내가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고 3학년 때에는 설비보증 기능사와 생산 전화 기능사를 취득할 것이며 회사는 중고발전소 제리 NTI 둘 중 하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효도하겠다고 꼭 부탁한다든가. 여러분이 같은 짓을 이 녀석이 아야 같은 짓을 한다거나 개소리를 할 시에는 여러분들이 한 대씩 깜짝으로 때려주셔도 되고. 소리 받겠다. 오늘 열대 받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inally, I promise you to be the third year's this will buy me pizza chicken. Thank you. 질문. 피자 치킨 쏜다고? 피자 안 해줍니까? 마지막 거 해석해달라고? 아니, 전체적으로. 아, 선생님, 한번 해줘? 형이 해줘야지, 우리. 선생님, 이 사진 속의 인물은, 이름은 박원근이고, 나이는 18살이고, 현재 군산 기인고공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신체는, 아니, 본 은신처는 서천이며, 시골 촌동네입니다. 그리고 유일점은 이 사진 속의 남자의 성격이 무지 난폭하고, 욕도 잘하며, 성질이 더러우니, 이 점 유의해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학년 5반이라는 교실 학생이며, 반장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는 기계설과를 들어가서 현재 기계설과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부터 한글 이용합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배도 사고. 뭐 퀘션? 마지막 피자 치킨. 아 그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3학년이 되어서 아까 한 그 실기 시험이나 회사를 못 들어갈 시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자 치킨 둘 중에 하나를 쓸 것입니다. 오! 야, 두 가지 이상 먹일 시. 우리 유튜버시잖아. 아, 누가 먹으면 되지. 이렇게 잘 맞아? 오케이. Let's give him a big hand.